같은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라면 더 맛있는 커피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, 그 이유는 바로 그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한 퀄리티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, 바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마텐에서 나온 All HPL 바디의 0X1이라는 모델입니다. 마틴에서 나온 이 0X1이라는 모델은 마틴 기타의 일반 사이즈 기타 중에선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도 할 수 있고요. 또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모델은 바디 자체가 HPL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. HPL이라는 건 이제 하이 프레셔 라미네이트의 약자로서 고압축된 친환경 수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브랜드의 기타들에서 합판 기타급의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러한 기타라고 하더라도 이 기타는 소리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건 다름 아닌 이 기타를 만든 브랜드 마틴이기 때문이죠. 이렇듯 마틴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기타라면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마음 편히 쓸만한 그런 엔트리급 마틴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. 실제로 이 기타를 안아보게 되면 정말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모델명에서 알 수 있는 공이라는 이름 때문인데요. 마틴은 이 숫자의 개수로 인해 바디의 크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공이 하나만 붙었을 땐 일반적인 사이즈에서 가장 작은 바디라는 걸 알 수 있고, 00 붙으면 그것보다 더 큰 바디, 00이 붙으면 그것보다 더 큰 바디,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모델은 이제 0X1이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은 바디를 갖고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디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바디가 작으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, 일반 정도 사이즈에서 공바디가 가장 작지만 실제로 안아봤을 때 어떤 너무 작아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은 별로 느끼진 못할 것 같고요. 실제로 안아보면 확실히 편안하게 기타를 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타입니다. 그리고 이 모델은 HPL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원목으로 만들어진 기타들보다 내구성이 더 좋은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PC맨사의 MX 픽업까지 달려 있어서 이제 내가 필요할 때 공연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마틴 0X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확실히 좋은 브랜드에서 만든 가격이 매력적인 기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기타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사용적인 측면에서도 편하게 칠 수 있을 만한 마틴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모델 통기타 이야기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